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강습회 가서도 많은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기가 과연 무엇이냐. 선생님들마다 지도자마다 다 철학이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기본기는 같아요. 원래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사춘기까지는 부모님 곁에 두는 게 맞다라는 강한 저의 철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A 감독님께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에 가까운 중상의 선택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과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사나에 가서도 좀 제가 이제 이 팀을 맡으면서 느끼는 게 다 프로사나를 가서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과 프로로 올라가는 확률이 프로사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 팀에서 프로로 직행하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인지를 매년 그 빈도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그건 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중상의 선수가 만약 일반 학교를 가서 경기를 뛰고 실적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집이나 환경적인 거를 좀 요소가 잘 괜찮게 맞물린다면 저는 그 선택도 한번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감독님 말씀에 공감하고 원래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사춘기까지는 부모님 곁에 두는 게 맞다라는 강한 저의 철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A 감독님께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뭘 해줄 수 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춘기 때 뭐 막상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친구랑 있을 때 더 좋을 수 있고 선배에게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감독님이나 지도자분을 통해서 사춘기를 더 둥글둥글한 게 넘길 수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저희 때를 돌아보니까. 운동했던 친구들에서 사춘기를 겪지 않고 넘어갔던 이유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 성향에 맞게 저는 그 고민도 그때 좀 다른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사춘기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겠다.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지컬이 지금은 174이지만 그게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크지 않을 수도 있는 키이기 때문에 최종 승부를 보는 키는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 때라고 생각하시면서 멀리 보고 그것도 스트레스 그냥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한테. 더 먹으라고 막 밥이야, 너 여기 뜬 거 다시 떠. 이거 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멀리 쌓이다 보면 멀리 보면 좋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특기자 전형에서 내시는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인서울 축구 가려면은 뭐 3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친구들 봤을 때 내신이 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오해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특성화고나 뭐 방통고 이런 특수한 대안학교 이런 소속의 축구팀이 많잖아요. 이제 그 팀이 실적을 내서 갔는데 그 학교들은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근데 이제 특성화고에서 뭐 2등급 맞는 게 막 나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지만 불가능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간 사례를 보고 그냥 이게 앞에 주어가 빠진 거죠. 특성화고에서 2등급이다. 이게 빠지고 우리의 일반고인데 2등급을 맞아야 되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특기자 전형에서의 내신이 이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예 최저학력 기준도 생겼고요. 그런 것들은 지켜야겠죠. 근데 뭐 이게 3등급을 가야 특기자도 붙는구나. 이건 아닌 것 같고 실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럼 이제 특기자가 아닌 부분에서는 뭐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성화고냐에 따라 차등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형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보는 곳은 사실상 그 숫자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곳 이게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본다 하는 곳들은
딱 봐도 얘가 아 특성화고에서 내신을 잘 땄구나, 아 얘는 자사고구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선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등은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축구부 있는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는 내신 등급만 갖고 갈 수 있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로 가는 게 전략적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상위권으로 갈수록 특성화고를 아예 그런 전형에서는 안 받기도 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특성화고랑 그런 특수학교들이 어려운 게 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잘은 그러니까 그쪽을 목표로 안 두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거는 아이 상황이나 아이 학교가 어디냐. 그러니까 특성화고에도 뭐 어떤 학교는 3학년 때까지 교과목 만들어주고 어떤 학교는 2학년 때부터 없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이 상황마다 다르니까 먼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마다 너무 다 달라요.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강습회 가서도 많은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기가 과연 무엇이냐. 선생님들마다 지도자마다 다 철학이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기본기는 디시즌 메이킹 같아요. 좋은 판단을 하는 선수가 결국은 좋은 기본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은 어디에서 오냐? 기본기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반복이 숙달돼야지만 좋은 창의력이 나오고 좋은 판단을 하는 선수가 저는 좋은 기본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왔을 때 좋은 판단하기 위해서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자세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볼을 받는 자세, 두 번째 상황의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이 있겠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기본기를 갖고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중계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선수가 머리가 좋다, 저 선수가 플레이가 너무나 좋다 할 때는 좋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응 속도를 일으킬 수 있죠. 요즘에 현대축구의 굉장히 키워드가 하나가 좋은 판단을 위해서 좋은 포지션이 있어야 되고 좋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반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 철학에는 좋은 판단을 내리는 선수가 좋은 기본기를 갖지 않나. 그럼 그 전에 도입 단계에서가 이게 좀 메커니즘이 잘 이루어져야지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감독님의 성향이 바뀔 거고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거고 팀 스타일도 바뀔 텐데 그런 얘기였잖아요. 만약에 이 홀딩을 보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키가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중학교 가서도 적당해. 근데 그 포지션에 다른 친구가 더 컸어. 근데 기술이 더 있어. 그럼 그 선수를 어디다 대처할 거냐 이거요.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다양한 포지션을 해서 경험을 시키고 좀 성립하는 게 낫지 않나. 호재는 1학년 때부터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서 추급을 하고 100%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얘는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장에서 흐트러 먹고 몰입하고 자기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걔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보니까 또 그래. 3학년 때 그러니까 또 그래.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경험이 쌓인 거죠. 그래서 프로스카터 형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게 떠나서 아니라 운동장에서 선수로서의 굉장히 성실한 기본 자질을 태도를 잘 갖췄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프로 경기 봐도 그렇게 뛰잖아요. 근데 그게 프로에 가서 단순하게 될까? 아니에요, 절대. 학교 다닐 때부터 그게 운동장에서 태도와 그거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한 애를 보면 자기가 의지가 강해야 되거든요.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려고 해야 되고 야 좀 그만해라 할 정도로 몰입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은 굉장히 몰입해 있는데 아이는 여유가 넘쳐 협회에 들어온 많은 후배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수돈 씨 같은 분들 운동하다 그만둔 많은 친구들 만날 때 원 없이 내가 해본 친구들은 정말 후회가 없이 해본 친구들은 전환이 빨라요.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이 가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축구 해보니까 딴 거는 쉽던데? 그거 하나요. 내가 축구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막 새벽에 해보니까 쉽던데? 제가 대학교 같은 데 운동부 와서 강의를 할 때 가장 공감가는 포인트가 공부는 새벽 운동이 없다. 공부는 숨이 차지 않는다. 이러면 애들이 막 아 맞아요 막 이러면서 공감해요.
근데 그러려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노력해보는 운동선수로 경험이 있지 않으면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하나, 원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의지. 그건 뭐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각서라도 써서라도 그런 애가 정말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부모님이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너가 20살이 됐을 때 진학을 대학을 갔을 때 어떠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보라고 죽기 살기로 해보라고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 또한 부모님도 너를 인정해 줄 거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열심히 해 그거 가늠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내가 얼마큼 열심히 했고 내가 진짜 만 시간 리프팅 찾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97년도 MVP도 받아보고 그때 잘했어요. 근데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정도로 노력을 해보니까 나중에 운동 그만두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 그릇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더라고요. 저 1년 위에 선배도 정말 노력 많이 했던 형들이 지금은 뭐 프로사나 18세 감독돼 있고 프로사나에 하고 있고 근데 그 형들의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그 형들이 이게 단순하게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습관과 태도를 정말 잘 가지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아이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너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또는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 있게 네가 그만둔다고 할 때 엄마 나 이만큼 아버지 나 이만큼 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얘기할 수 정도로 한번 바닥까지 한번 가봤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좀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 비슷한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제일 저도 그러니까 학생이랑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서로 얘기가 달라요. 그게 제일 어려웠는데 아이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상태면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그만두고 그 다음 거를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을 처음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포기하면 또 뭐 하겠냐. 한 번은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아직 답은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두려면 그만두기 위한 어떤 열정이나 작은 어떤 미션이든을 부모님한테 보여줘라. 그러니까 그런 과제가 있어야지 아니면은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최선을 자기 나름대로는 이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건 사실 저는 답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얘의 내신으로는 이 정도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저희가 감독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얘가 이 학교도 갈 수 있어?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거기서 대학을 더 잘 가는 걸 목표로 두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가서 운동을 좀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감독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저희가 분석해서 컨설팅 해드리고 학부모님들도 저희가 이번에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생기부를 보내면 그렇게 분석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게 저도 러너스를 알게 된 계기가 이건데 화랑대기 때 처음으로 이런 걸 시작했고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입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승팀의 선수. 우승했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선수 알고 보니까 내신이 그냥 바닥. 100점 맞을 필요가 없고 그거를 알려드리고 막 하는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도와주려고도 하는 게 부모님들이 아르시라고. 러너스가 이런 역할을 하고 좀 기분 좋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참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더 홍보하면 그 러너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은 혹시 저희 러너스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웬만한 답변을 다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